이단 같다 저단 같다 자기 꼴리는 대로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그거죠. 쇼. 한마디로 쇼요. 쇼. 다섯 번째 삭발을 했죠. 저는 네 번째. 이쪽과 머리가 너무 이뻐. 저는 삭발을 한번 할수록 이뻐진다고. 맨날 이 머리만 유지하고 있으라 한다. 서로 깎아주면서 울고 깎이는 사람도 울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취준생 딸이 엄마의 머리를 잘라주러 왔었고 남편이 정말 아기를 안고 와이프 머리를 잘라주러 왔었고 뭐 이랬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각오가 좀 어쨌든 저도 네 번째 삭발인데요. 처음에 할 때는 정말 저희가 열악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하게 됐는데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제 계속 할 때마다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밖에 살 수 없는지 왜 우리는 늘 해년마다 이런 투쟁을 해야 되는지 아무리 외쳐대도 사실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에 최후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삭발을 맛있고 질 좋은 급식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출근해서부터 2시간 30분 안에 해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을. 다른 기관은 50명의 배치 기준이 한 명이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만큼만 유독하게 150명 뭐 200명 된 데도 있고 그렇게 들어가면 동료 얼굴 볼 시간도 없어요. 뛰어다니면서 하다가 미끄러지고 급하게 하다 보면 화상 입고 저도 사실 화상 입었거든요. 복솥이나 튀김솥 위에 밟고 올라가서 하는데 높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닦다가 저도 국솥에 한번 올라가서 닦다가 뒤로 떨어진 적 있어요. 바닥으로 완전히 낮아 떨어진 적이 있는데 급식실에 에어컨 이런 거 잘 설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저희들을 위한 에어컨 아니에요. 그 음식이 상하지 않게 식중 그 위생 식중독 예방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잘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 노동자들에 대한 뭐 현장이든 뭐 임금에 대한 처우든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 급식실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가서 한 시간만 더 있어보십시오. 오늘 같은 날 가서 한 시간만 더 있어보시라고요. 사퇴하십시오.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삭발하는 모습을 보고 좀 어떠셨어요? 그냥 참 가지가지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노동자들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거의 전유물처럼 삭발 단식을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니까 특히 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단 같다 저단 같다 자기 꼴리는 대로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이현주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막 릴레이로 삭발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국회에 들여보내는 거는 어쨌든 그만큼 잘 보살피라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들여보내는데 솔직히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안고 있잖아요. 실제로 정상적인 국회가 한 번도 돌아간 적이 없고 그런 정치적 저는 쇼라고 생각이 드는 수밖에 없는 없더라고요 사실은. 왜? 자기들이 그 특권을 다 누리고 코스프레이 한 것처럼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 들죠. 막말로 저희들도 막말로 하자면 별 막말을 다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현주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삭발할 시간에 이런 사회 근본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이런 연구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외박으로 그냥 그렇게 투쟁을 한다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비아냥거리면서 본인들은 마치 그냥 민주투사나 국민들을 위한 것 마냥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한심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언제 한번 우리 노동자들 서민을 여론을 들어봤냐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없으면서 국민들을 위한 것 마냥. 그리고 뭐 대통령이 뭐 민주주의를 말살시켰다. 분노가 솟구쳐서 삭발했다고 뭐 언론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국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내가 이 사람 지역구에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나서서라도 낙선 운동을 좀 하고 싶은. 이제 가지가지 그만하고 집에 가서 밥이나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래, 정답이네.